기선제압 눈봐요 눈봐 눈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았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땡 가위바위보 땡 괜찮아 이럴 줄은 죽여야 되는데 이겼다 이겼다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아니 언니 졌잖아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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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아 이겼다 해야 돼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왜 선생님 아 선생님 정말 잠깐만 미안해요 만약에 해봐 가위바위보 졌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져볼게. 가위바위보. 그럼 나 이겼다. 뭐라고? 이겼다. 이겼다. 어. 아, 인제한 거야?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나 약간 호동 선배 같아요. 이게 왜 눌리냐면 이 결과만 봐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여기에 눌리는 그러니까. 거야. 성량이 그러니까 성량이 너무 그러니까 눈을 일단 봐. 기죽여야 돼, 기죽여. 기죽여, 기죽여. 아이, 아이! 시뚤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이야! 너 술 못 먹는다고! 야, 나 미미 일로 와봐, 미미 일로 와봐. 거짓말을 못해. 미미 일로 와봐. 아, 왜 이래요? 빵빵하게 영석이 형. 빼세요. 아니, 가세요, 가세요. 빼세요. 영석이 형, 다 좋은데요. 이거 뺄 때 물을 여기다 흘리지 마요. 나 예민해요. 나 안주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좀 주의 부탁드릴게요, 영석이 형. 야, 몇 병 남았어? 아니, 우리끼리 인당 한 병씩 먹는다 치면은 그래, 인당 이제... 두 병이야, 인당 두 병. 네, 알 수가 두 명이 있으니까. 아, 아. 그거는 모른다, 유진이를 그거를 모른다, 이거. 들어가면 모른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수상하다니까. 오케이, 언니. 가위바위보! 이겼다. 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저도 화보 같아. 아, 뭐야? 참새 광고 같고 막. 아, 뭐였어? 나 방금 뭐였어?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방금 결과가 뭐였지? 결과가 뭐였어? 아. 아니 나 술은 모르겠고 이기고 싶어. 나 이거를 파악을 하고 싶어 한 번만. 나 한 번만 나 첫 번째 한 번만 해봐. 그래. 내가 마지막이어서 그래.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이고 이거 이거. 네. 이겼다. 아이고 이거 왜? 어디 나란 말이야? 이거 이거 미쳤다. 가위바위보 졌다. 아 얘가 연습 많이 해줘서 그래요. 가위바위보 졌다. 왜 그래? 내가 첫 번째 할게. 내가 첫 번째 할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근데 언니가 왜 저도 나 왜 진지를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 언니가 왜 졌지? 몇 병 남으셨어요? 아니, 세 병 남았어요 세 병 아니 저, 우리도 지금 녹화에 분량을 좀 이렇게 광속으로 광탈하시면 우리 지금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저 피디님이랑 할래요 네? 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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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이것만 연습한 민주인간이 아니 이거 안 돼 10년이랑 우리 오늘 처음 해봤잖아 맞아요 10년간의 그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왜 내가 10년 차와 우리 오늘 느껴보시라고 맞아. 동병상련 해보시라고 이거를 입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세 병을 다시 넣어드릴게요 대신에 작은 룰 변화를 하나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비기면 다시 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비기면 이 판결 그러니까 개굴. 개굴. 아 오케이. 비겼을 땐 개굴. 비겼을 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욕까지 해야 돼요? 개굴. 욕까지 해야 돼요? 개굴. 욕까지 해야 돼요?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아, 해보자. 내가 자 그렇게 해봐. 자 그렇게 해봐. 가위가위보. 한 번만 더. 자.
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겼다.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너무 더.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저 아 징그했어. 졌다 했어. 졌다 했어. 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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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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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이 뭐야? 어떡해. 야, 너 놀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천천히. 내 박과장, 나 박과장이다. 아, 박과장. 박과장이다, 박과장이다. 가위바위보! 개!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개구리! 가위바위보! 야. 야, 어떡해. 영재야,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니까. 자, 다시 연습, 다시 연습. 우리 집중하자, 집중하자. 할 수 있어. 가자.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아니, 근데 이게 하나만 할 수 있어. 하나만 할 수 있어. 오히려 감 잡고 있어. 진짜? 감 잡고 있어, 가면 감 잡고 있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오! 잘한다, 너 1바다. 너 1바이라. 1바, 1바, 너 1바이라. 가위바위보! 이겼다! 오! 이빠해라, 이빠해라. 일단 너가 여기 와, 너가 일로 와. 이기면? 자, 알겠습니다. 준비했어요? 지면? 기죽지 마!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맥주 주세요! 넘어갔어, 맥주 주세요! 넘어갔어, 맥주 주세요! 넘어갔어, 맥주 주세요! 넘어갔어, 넘어갔어! 실수 용납 안 돼. 실수 안 돼. 박과장님 실수 없어. 맥주 넣을 거예요. 아, 긴장돼. 그렇지. 과장님 왜 긴장하셔?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갈비보! 개굴 갈비보! 이겼다! 오! 오! 이겼다! 아! 이겼다! 아! 너 이긴 거 알아, 우리도! 정계 부르잖아! 연습 많이 해줘서 그래. 이게 흥분하지 않고 딱 그냥 딱 이렇게 침착하게 눈 보면 안 돼. 눈 보면 안 돼. 오케이, 매직아이? 오케이. 지금 기세 좋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할 수 있어. 바로 갈까요? 바로? 침착하게.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니었다! 니었다! 이겼다! 사람이니까 우리 인조인 거 아니잖아요.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이겼다! 개굴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이거 이거 아닌데 내가 봤어요. 너무 어려워. 어떡해? 자, 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맥주 많잖아. 네, 잠깐만요. 왜요? 그러면 스페셜 라운드 한번 갈까요? 스페셜 라운드? 스페셜 라운드 편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페셜이니까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아! 대신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예요? 비기면 개굴이었죠? 네. 이번엔 비기면 야옹. 비기면 야옹. 야옹. 30초만 더 연습할게요. 가위바위보! 야옹. 이거 야불려. 가위바위보. 아니, 야옹. 아니, 야옹. 야옹이어야 된다. 저 살쾡이로 이겨가냐고. 가위바위보. 야옹. 가위바위보. 야옹. 졌다. 가위바위보. 야. 이겼어. 약간 아 약간 알았어. 김혜자 선생님이나 김희애 선배님 톤으로 하면 맞아. 차분하게 해야 돼. 차분하게 해야 돼. 아 오케이. 이겼어. 차분하게. 민일 해야 돼. 편도 스페셜 이벤트. 편도 스페셜 야옹 이벤트입니다.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이겼어요? 안돼 안돼 토는 김혜자씨 이겼어요? 야옹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 거세지고 있어요 가져 가만 가 있어 야옹인지 개구리인지 의학인지 몰라 나중에 개구리 아 유진이가 잘해 저 페이스를 이어가야 돼 내가 어 그래 됐습니다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야옹 약간 이상했어. 약간 이상했어. 약간 이상했어. 다시. 맞아요. 끝났어요. 자,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잘해. 영지야. 영지만 넘으면 지금 끝이에요. 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떨리냐. 헤이, 메이, 포! 이겼어요. 이겼어요. 나 안 먹을게. 밥 이거 뭐 그냥 쫄쫄 굶을게. 이겼어요. 안녕하세요, 쏘아리가. 유진이 잘한다. 유진이 잘해. 유진이 잘해. 유진이 잘한다. 그래도 약간 가능성 있어. 자, 보세요, 선생님. 스페셜 라운드 시즌 2예요. 들어보세요, 한번. 야옹이었잖아요.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비기면 이걸로. 좋다. 이걸로 바꿔볼게요. 아, 우린 좋아요. 괜찮아? 좋다. 탈퇴인 버전으로. 유진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다들 도끼를 올리잖아. 좋아, 좋아. 막판. 찐막판. 찐막판. 진짜. 찐막. 탈퇴인으로. 맥주 3개 걸고 한 번. 그러면 단판으로 가서 만약에 이거 여러분 성공하면 2개 더 얹어 드릴게요. 오케이. 우와. 되게. 지면 대신 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유진아 빨리 기싸움해. 어 너무 귀여워. 잘했어 유진아. 잘했어 유진아. 편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자. 가위바위보. 가자. 야야 선생님 이거 우리 선수들 마음이 혼란해지잖아요. 세 명 더 주겠다는 얘기. 이거 뭐 세 명 더 주겠다. 세 명. 이게 뭐예요? 지금 죄송한데 우리 인조인간한테 너무 많은 입력값을 줬어요. 좋아. 진짜 이제 없어요. 우리도 이거 봐드릴게. 값이 없이. 순서 괜찮아? 좋아. 순서 안 바꿔도 돼? 유진이가 지금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좋아. 아 괜찮아. 믿을만해? 어 괜찮아. 괜찮아. 틀려도 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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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 아 진짜 떨려. 왜 이렇게 떨려? 잠깐만. 가위바위보! 졌다! 졌어! 전 거예요. 졌어. 아니, 잠깐만. Calm down. 진정해. 가위바위보! 졌다. 일단 3명 오케이. 통과입니다. 오케이. 영지 막판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은기야 거짓말을 못하네. 거짓말을 못해. 이게 청개구리 심포가 아닌 거죠. 미안합니다. 자 잠깐 우리 다 잠깐 앉아보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많이 먹었지. 생수로 짠이라서. 이 소스가 맛있을 것 같다. 어머 이거 소스가 대박이네. 야. 알싸해. 이게 밤에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다. 매콤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독거리는 뭔가 씹혀. 너무 맛있어요. 되게... 이게 원탑이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데요? 알쓴데 이렇게 안주만 축내는 애들 내가 극혐하거든요. 물만 먹어, 물만. 옆에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나만 못하는 거야, 그냥? 너무 어렵다. 야 그리고 너무 비양심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어. 양심이 없어 우리가 살짝.
아 근데 무대에서보다 더 긴장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심장 아파. 심장. 아우 좋다. 근데 아우 나는 이렇게 해외에 나온 게 너무 오랜만이고 이렇게 여유 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꿈 같아. 비현실적이. 솔직히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실감이. 어 나. 아까 배 탈 때 잠깐 실감 나고. 난 지금도 안 났어. 여기만 보면 지금 저기야. 그냥 양평. 어 양평 가평이야. 가평 펜션. 난 불멍보다 이렇게 물멍이 좋아. 물멍. 어, 맞아. 물멍. 난 물멍파야. 물멍 좋아. 아 좋다. 지금 나 배부른 것 같아. 배고픈 것 같아. 배부른 것 같아. 많이 배고파. 원래 이게 약간 이렇게 꼬아 있으면 좀 덜 조이거든요. 배가 위장을 이렇게 꼬면 계속 꼬고 있잖아 지금. 약간 지탱을 하고 있잖아 어딘가에. 그리고 기대고 있고. 나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먹었네. 한 끼가 라면 두 개, 삼각김밥 두 개. 거기에 이제 진짜? 아이스크림이랑 빵 먹고 이랬어. 아침에. 살이 안 쪘네 근데. 엄청 그때 안무 연습이 진짜 빡셌어요. 계속 한 두 시간 동안 계속 뛰어요. 야 진짜 빡셌겠다. 너 연습생 몇 살에 시작한 거야? 저는 14살 때? 중학교 올라가고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근데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다녀와서 이제 오후쯤에 회사 가서 레슨 받고 대전에서? 아니요.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 살 때 막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는데. 맞아 나도 창원에서 그랬었어. 진짜 그거는 진짜 그럼 너네 그 부모님들이랑 일찍 떨어져서 딱 분가에 살았네. 응, 완전 어렸을 때 고속버스 타고 이제 그러면 엄마랑 헤어지잖아요. 그럼 숙소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울고 막 그래 그랬었는데 난 안 울었대. 진짜요? 완전 울었는데 알아서 가 이제 하다 보면 데려다 주는 것도 없어 갈게. 알았어. 나는 자취를 서른 살에 했어. 아 진짜? 맨날 부모님이랑 살다가. 어땠어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아! 내 세상이야! 30살이면은 이제 뭔가 너무 제약이 많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자유가 있더라고, 좋더라고. 맞아, 자유 있어, 좋아요. 언니. 아. 언니는 사랑이 뭐라 생각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속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랑이라는 완벽한 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난 아이유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잘 잤으면 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 오! 홀리! 맞는 것 같아. 봐봐, 엄마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자식이 잘 자길 바라는 게 또 사랑이지. 그러니까 누군 잘 자길 바라는 게 사랑인 것 같아. 컬쳤어. Why? 잘 잤으면 좋겠는 게 사랑이다. 나는 그런 거 맞는 같아. 거 같아. 근데 아까 아이유님이 가사가 그거니까, 반편지가 그거니까. 감동받았어. 와. 아 나영석 PD님 안녕히 주무셨으면 좋겠다.